아산시의 구축 예정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과기부 예타를 통과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은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내 두개동 규모로 스마트 모듈러 센터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R&D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 뼈대입니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취업 유발 효과 2,700여 명, 생산 유발 7,69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466억 원등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